추가금 2,900원 정도 되는 거죠. 2019년 8월 18일 코로나가 시작되기 5개월 전에 다녀왔던 오키나와 여행 영상을 이제서야 편집해서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먼저 일본 여행의 필수품 말톡을 받고 환전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 여행이고 항상 가성비 좋은 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바꿨습니다. 항공편 역시 제일 가격이 낮은 피치로 끊었어요. 대마도, 후쿠오카, 오키나와는 피치 항공이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같은 날짜의 저녁 시간대를 선택하면 훨씬 할인된 가격에 올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해 탄다는 피치 항공이라 탑승 게이트도 멀리 있는데요. 셔틀 트레인을 타고 가야 하니 탑승 수속을 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이용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왔는지 탑승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었습니다. 2시간 정도의 짧은 거리라서 창밖 구경하고 영화 한편 보고 말통 연결하면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는 풍경은 영상으로 다시 봐도 설레이네요. 빨리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드는 기분입니다. 드디어 나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착륙지점 근처에는 미군기지가 있다고 하네요. 착륙하자마자 휴대폰과 말톡을 켜고 말톡에 나와있는 와이파이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로밍보다 확실히 편하고 저렴한 것 같아요. 공항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모노레일을 타러 갔습니다. 오키나와의 유일한 모노레일인 유이레일은 오키나와의 필수 관광 포인트의 역들이 있어서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데요. 특히 1일권, 2일권은 각각 24시간, 48시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렌트카를 빌려서 앞으로 렌트카 여행을 할 계획이라 종착지까지만 티켓을 끊을 생각입니다. 한국어 안내가 있네요. 도착 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도착하는 역을 잘 확인해서 구매하셔야 돼요. 숙소가 있는 아사토역까지 300엔이 나오네요. 아까 음료수 사고 남은 코인을 넣으면 티켓이 나옵니다. 저렇게 안내판에 역과 요금이 함께 나와있어요. 종이 티켓이라 예전 우리나라처럼 집어넣는 것인 줄 알았는데 QR코드를 찍는 것이더라고요. 서로 QR코드를 맞대야 열리는 것 같아요. 모노레일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이제 아사토역에 도착해서 숙소 위치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잡은 숙소는 아사토역 바로 옆에 있는 아자트 호텔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 시설이 깨끗합니다. 리셉션에서 체크인 할 동안 호텔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바깥의 풍경도 뭐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ATM 같은 곳에서 환율을 확인하고 환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숙소는 8층이네요. 이렇게 띡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꽂는 거고요. 뭐 평범한데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화장실을 볼까요? 화장실도 뭐 아담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회용품들도 많이 있고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볼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뭐 좀 사와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제 호텔에 있던 지도 한 장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가는 길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아사토역 근처에는 유명한 사카에마치 시장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입구에는 커다란 시사가 있는데요. 시사는 사자 모양의 토기를 말합니다. 애군을 물리치는 부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오키나와 풍속 문화라고 해요. 토기 안 보였어요. 역시나 일본 하면 빠질 수 없는 만물상들이 이렇게 즐비합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만물상에는 한국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네요.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구경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개성 있는 샵들도 많고 공방들도 있어서 구경하기 참 좋더라고요. 강백호도 있고요. 드디어 사카에마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장의 복고풍 선술집은 단순히 옛날 풍경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맥주 한잔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속이 좀 안 좋았어서 이때 라면을 먹고 싶었었는데 라면을 좀 맛있게 파는 것 같은 가게는 없더라고요. 아, 맥주도 한잔 하면 좋은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런 풍경은 너무나 정겨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 갈 때는 꼭 한번 맥주 한잔 먹어야 되겠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그렇지만 이 오키나와는 일본 내에서도 유명해서 국내 관광지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는 꽤 활기찬 모습인데 저녁 9시 정도가 되니 거의 문을 닫는 분위기더라고요. 이 생선 모양의 슬리퍼가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일본의 야코너는 진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어와 봤어요. 항상 제가 일본 올 때마다 사는 동그란 파스 있죠? 거기 회사에서 나온 거네요. 3,000원이면 되게 싸네, 그치? 예, 열패치도 있는데 아기 열패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약국에서도 파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쇼핑하느라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키나와의 토산품인 뱀술입니다. 좀 하나 살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가격도 좀 있었고요. 여기도 라면집이 있고 한번 더 둘러보다가 신기한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둘러보려다가 너무 배고파서 근처에 있는 라면집에 왔습니다. 오사카처럼 이렇게 자판기 형태로 되어 있고 티켓을 뽑아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키오스크처럼 잘 되어 있죠? 아까 약국에서 샀던 바르는 파스예요. 목이 결리 있는데 또 뻐근한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면서 바르면 좋은 것 같아요. 돈코츠 라면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짰어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부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짜긴 했지만 이 라멘은 고소하고 꿉꿉한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그 오사카 짠맛이랑 비슷한 짠맛인데 나 뱀술이 또 보이고요. 예전에 저런 병에 담긴 뱀이 뚜껑을 열었다가 갑자기 콱 나와가지고 코를 물었다는 해외 토픽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해산물이나 좀 신기한 물건들이 또 팔아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오독오독 씹히는 그거 있죠? 띠에 양이 먹었다. 옥수수 그거. 물포도라고 하나?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 오키나와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 체인점이 이 거리에만 한 3개 정도 보였는데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일은 렌트카를 빌려서 본격적으로 오키나와 여행을 해볼 거예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